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주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.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습니까? 예, 오늘은 방금 전에 저 소개된 것처럼 2차 전지 열풍과 그 공매도와의 전쟁 주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. 사실 이제 그 지난 그저께 그 여의도 이제 금감원 앞에서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여의도 금감원 주변에 그 오시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. 네. 거기 뭐 증권가 앞에도 그렇고 이제 시위 관련된 내용인데 잘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험 쪽 얘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뭐 보험 쪽에 무슨 뭐 그런 건가 해서 뭐 천막 시위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시위였는데요. 이게 지난주에 이제 그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오름세나 아니면 좀 보이다가 이제 오후 되면서 갑자기 이게 한 몇십 프로씩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거에 저 불법 공매도가 이렇게 그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 금감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인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런 이제 좀 시위를 했고요.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봐도 그 상당히 지난주에 이제 집계가 나오고 했는데 그 지난달에 이제 공매도의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최대로 가장 공매도 물량이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사실 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민감해하는 상황이고 그죠. 이 와중에 이제 저 그 상반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한 100억 원 정도 육박한 게 이제 나왔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제재 움직임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결국 이제 종목 2차 전지에 대한 그 뜨거운 그 배경에 또 공매도와의 또 이런 좀 그 문제나 아니면 좀 우려도 같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공매도 뭐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그렇다면은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? 예, 사실 저 실태에 관련된 그 데이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, 그 지난달 이제 코스피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공매도가요 전체 이제 거래액을 보면 그 공매도 거래액이 거래 대금 22조 그 8,7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게 좀 그 코스콤에서 이걸 거래 대금을 그 집계한 이후로 이제 가장 그 큰 액수라고 하고요. 그 각각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4조 원이 넘었고요. 코스닥 경우에도 8조 원이 넘었는데요. 이 각각의 수치를 봐도 각각의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도 이제 최대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주도를 했는데요. 그 거래 대금을 보면 그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총 그 공매도 거래 대금은 10조 원을 그 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한 3조 원 정도 넘게 됐고요. 개인은 한 그 2천억 원 수준으로요.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치였고요.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기관은 한 4조 정도였고요. 외국인이 한 3조 정도였고요.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920억 원 정도여가지고요. 대부분 뭐 외국인 그리고 아니면 기관 쪽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좀 경향을 보였습니다. 사실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요즘 핫한 종목들이겠죠.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 뭐 이런 쪽일까요? 예, 맞습니다. 저 그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에 거래 이런 그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 순위를 이제 쭉 뽑아 보니까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2조 5천억 원 규모로 해 가지고요.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고요. 이게 7월 한 달만 이 정도입니다. 해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2조 한 4천억 원,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1조 원대, 포스코 퓨처엠도 1조 원대,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 9천억 원 정도 해서 한 5개 그 종목을 뭐 보시면은 저
그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 저 2차 전지주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습니다.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게 이게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 이제 매매 차익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주로 그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이게 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그 2차 전지주에 이렇게 많이 쏠린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그 전망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그 공매도 그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. 이러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보면은 그 개인들은 이 수치를 이게 그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이제 일반 개인들이 그 여기 그 방금 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의 높은 순위를 차지한 뭐 그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나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뭐 지난주나 지난달 보면은 더 매수세가 더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추세로 해서 점점 이제 그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제 공매도에 이제 매도 물량이나 그런 이제 하락 배팅과 그런 게 그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요 상황을 보고 아까 이제 그 키워드에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매수세와 또 그 외국인의 또 매도세 이게 좀 어우러지면서 어떤 또 뭐 유튜브에서 뭐 적벽 대전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전쟁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렸다가 뭐 올라갔다가 뭐 그런 식의 이제 변동성이 그죠. 상당히 큰 그런 지난달이었습니다. 사실 지난달의 키워드로 변동성을 빼놓으면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뭐 시청자분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봤을 때의 주가 흐름과 장 막판에 봤을 때 주가 흐름이 다르고 월요일에 봤던 주가와 금요일에 봤던 주가의 괴리감이 진짜 너무나 컸던 그런 달이었거든요. 좀 아무래도 변동성이 꽤나 컸을 것 같은데 예, 어떻게 맞습니다. 보셨어요? 사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동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요. 저 그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의 어떤 급격한 이제 변동을 막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로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해서 요걸 이제 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지난달 동안 이 수치를 이제 보니까요. 아,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 수치가 그 발동이 됐나 완화 장치가 되니까 저도 깜짝이 놀랐는데 7월 한 달간 거래소에서 이런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동을 한 게 총 4,813회였다고 합니다. 이 대부분이 아마 이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. 주로 이제 금양에서도 관련된 게 32회였고 뭐 포스코 DX도 27회, 포스코 인터내셔널 던도 한 16회, 그리고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,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다 10회 이상 이렇게 좀 그 발동이 됐거든요. 사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에도 깜짝 놀란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루에 뭐 30% 40%대까지 왔다 갔다 그죠. 할 정도니까요.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이제 괜찮다가 이제 그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1시 넘어서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니까요. 그러다가 이제 뭐 100만 원 이하로 저 에코프로는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. 이게 저 주식이 맞냐, 이거 코인이 아니냐,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. 코인도 사실 요즘에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닌데 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이 와중에도 또 보니까 그 100만 원을 지금 그 밑돌았다가 다시 이번 주에는 1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2차 전지가 또 하락하면 또 이렇게 그 개인들이 또 매수세가 또 늘어나고 또 이게 또 너무 어느 정도 막 오른다 싶으면 또 매도 차익을 또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가지고요. 요런 이제 여러 움직임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에 나온 불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불만은 이번에 약간 불법 공매도가 개입이 됐다.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런 뭐 내용들이 어떻습니까? 예. 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. 그러니까 그저께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연합 그 모임인 그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서 이제 금감원 앞에서 이제 그 시위를 하고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쪽의 내용을 보면은요. 그러니까 지난달 26일하고 27일 날 대형 2차 전지주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불법 공매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
그 현재까지 이게 지난주도 그렇고요. 이번 주도 그렇고요. 이제 금감원장이 뭐 이번 회의나 그럴 때 그 끝나고 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 관련된 보도도 그래서 금감원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또 일부에서는 어디 보도에서는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다. 라고 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뭔지 네. 정말 되게 이게 좀 보도만 봐선 헷갈리거든요. 그죠.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해서 어제 오후에 이제 저 금감원 쪽에 그 가가지고요. 이게 이런 상황이도 있고 시기도 있는데 정말 이게 진실이 뭐냐?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난주나 이렇게 현재 이제 상황에서 보는 입장은 한쪽에 이제 큰 뭐랄까요? 저 2차 전지처럼 큰 덩어리가 하나 뭐가 하나 있는데 이쪽 한쪽에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또 붙어 가지고 또 있고 이쪽에는 또 외국인과 외국인 그 또 기관들의 또 공매도 세력들이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고 하면서 이쪽에 이제 하나의 그 2차 전지주를 들고 좀 표현이 이렇더라고요. 다닥다닥 여러 세력들이 많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저쪽에서 이게 불법 공매도나 뭐가 이렇게 주장 떨어지니까요.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그 공매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그 전면 재개는 아니지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돼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매도는 있지만 실제 불법이 된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그 잡고 이거 자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.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. 좀 현재로서는 이걸 그 불법 공매도가 작용을 했다. 지난주에 급락.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이게 좀 그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 결국 조사라는 게 또 장기적으로 여러 정황이나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또 하는 거기 때문에요. 조금 더 한번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법 공매도로 많이 좀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반기의 현황은 어땠나요? 네, 맞습니다. 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예 저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게요. 실제 이제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불법 공매도 상황이 어떤지 그걸 좀 알아봤거든요. 사실 이게 좀 이데일리 단독으로도 해가지고 알려진 소식인데요.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집계를 해서 그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제 그 상정을 해서 1월에서 6월 동안에 그 제재가 된 건을 그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살펴보니까요. 총 이제 제재 건수가 그 26곳에 총 98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. 근데 요 그 수치에서 좀 이제 특별한 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 한 11억 정도 이제 그 부과가 됐고 특히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23곳에 87억 원이 이제 부과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그럼 이게 그 과징금이 어디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됐냐 보면은 대부분 외국계 어떤 증권사 뭐 운영사 그쪽에서 많이 이제 적발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게 이 과징금이 2021년 4월에 그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과태료 수준은 좀 낮고 과징금은 사실 뭐 몇십억씩 뭐 부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2021년, 22년에는 그게 그 적용이 안 됐고요. 올해만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그 UBS AG에 한 21억 원 정도 이제 부과가 됐고요. 그리고 ESK 자산 운영에 한 38억 원 정도 부과가 돼서 3월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그 이후에도 한 20여 곳에 지금 그 수십억 원의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된 거니까요. 사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제재가 좀 이루어졌고 또 많이 적발됐고 그런 불법 공매도가 또 많이 있었고 그런 건 좀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사실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진 않은데 예, 어떤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, 저도 요 그 불법 공매도가 이렇게 많았나라는 그런 뉴스도 보고 참 이렇게
붕괴하고 좀 뭐 이렇게 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게 그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그 증권사들의 이제 어떤 대응 방식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간 게요. 좀 그 보면 그 어떤 한 곳의 경우 AUM 인베스트라는 이제 그 외국계 쪽에 보면은요. 그 과징금이 이제 그 내려고 하면 위반 행위나 아니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거를 좀 우편을 그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언론에도 많이 밝힌 게 본인은 이제 받지 않, 본인 회사는 이제 받지 않겠다 하고 이제 과징금도 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이제 비용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480만 원의 과징금을 안 나겠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? 사실 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이 내용이 과징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부과가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판이나 어디 가가지고 한번 좀 붙어보겠다. 한번 이 CCBB를 이 과도하게 뭐 480만 원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뭐 1억도 안 된 그것도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될 정도로 이게 과도한 거냐 그런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또 하나는 대부분 그 이쪽 불법 그 공매도를 저지른 증권사들은 외국계 쪽에선 실수였다. 실수를 우리가 한 거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또 불법 공매도는 강경하게 처벌하자 엄벌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법원에 가서 이거를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이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한번 이 사례가 나오면 향후에 만약에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? 사실 앞으로는 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과 이제 그 금융당국 양쪽을 보셔야 되는데요. 시장 쪽에서 보면은 2차 전지에 의해서 초전조 채까지 이게 시장이 뜨겁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공매도나 공매도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. 두 번째로는 제재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엄벌은 사실 국정 과제로도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타이트하게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불복하는 소송을 또 많아지게 되고 그러네요. 그러다 보면 올해는 제재를 하고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게 그럼 과징금이 첫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소송 결과도 처음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민심에 또 영향도 있을 거고 투자하시는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